오늘의 세 번째 동작은요. 바로 스무 스쿼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무 스쿼트 하면은 많이 이렇게 딥하게 딥 스쿼트와 약간 조금 비슷하게끔 이렇게 앉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알려드릴 스무 스쿼트는요. 좀 변형된 스무 스쿼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앉은 자리, 선 자세에서 하는 동작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줘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약간 유산소 운동과 좀 결합한 스무 스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스무 스쿼트 자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깨 넓이에서 먼저 시작을 하실게요. 마찬가지로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가슴 앞쪽으로 두시고요. 무게 중심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스쿼트처럼 살짝 앉으셨다가 발을, 오른발을 옆으로 뻗으신 상태에서 살짝 딥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정도로 내려가신 상태에서 다시 기본 스쿼트, 와이드, 기본 스쿼트, 와이드. 이 운동을 반복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동작을 하실 적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서는 앉음으로써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에 좀 살이, 군살이 많으신 분들 라인을 좀 예쁘게 다듬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동작을 따라 하시면 많은 효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앉으셨다가 오른발 먼저 와이드, 앉으셨다가 왼쪽, 앉으셨다가 오른쪽, 앉으셨다가 왼쪽, 앉으셨다가 오른쪽 반복하시는데요.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쓰는 거를 느끼신 상태에서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할게요. 음악을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리듬을 타면서 동작을 하시게 되면요. 아마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을 결합해서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해봤는데요. 허벅지 안쪽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쪽이 있죠? 아마 자극을 더 많이 느낀다면은 운동을 제대로 잘 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 호흡이 많이 차는데요. 이 동작 왕복으로 10번씩 해가지고 3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하시면서 와이드로 쭉 앉으시면은 허벅지 안쪽 근육이 많이 자극이 되실 거고요. 일어났다가 와이드로 쭉 반동, 쭉 반동, 쭉 하시면은 이 동작을 할 적에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조금 더 많이 되실 거고요. 가운데로 오셔서 앉으실 적에는 다 앉지 않고 살짝만, 하프 정도로만 앉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측면으로 제가 자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앉으셨다가 오른발 띄어서 와이드, 앉았다가 왼발 와이드. 자, 이때 허리가 말리지 않게끔 허리를 주의해 주시고요. 허리 쪽이 많이 말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을 잡지 말고 허리를 잡고 해주세요. 자, 허리를 세우셔야지 정확하게 기립근과 대둔근과 허벅지 근육을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유산소를 따로 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빼먹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따라해 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셨다가 오른쪽 반복하시는데요.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쓰는 거를 느끼신 상태에서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할게요. 아마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을 결합해서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을 하시면서 와이드로 쭉 앉으시면은 허벅지 안쪽 근육이 많이 자극이 되실 거고요. 허벅지 안쪽에 좀 살이, 군살이 많으신 분들 라인을 좀 예쁘게 다듬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동작을 따라 하시면은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